이제 앞으로는 이때까지 제가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정말 코트에서 종횡무진 누비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세 번에서 두 번을 졌어요. 중국한테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진다는 생각을 한 선수가 없었어요. 77대 70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2초입니다. 올림픽 경기는 봤고요. 네. 이제 아시안 게임을 맞이합니다. 또 이제 중국과 경기를 갔는데요. 원정에서 갔습니다. 90년 북격 아시안 게임 결승전. 지금부터 여자 농구 결승전 한국 대 중국의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의 전력은 어땠습니까? 좀 비슷했었나요? 어땠었나요? 그때 우리 대표팀이 근데 이때도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10위를 했었고 또 여러 대회에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대회를 임했었죠. 네, 경정아 골. 야 좋다. 네, 골 밑에서. 네, 좋았습니다. 경정아. 막 자꾸 잘 받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또 잘 받아치셨어요. 잘 받아먹는다도 한계가 있는데 위치선정이 위치선정이 진짜 좋죠. 타이밍 네. 그런 것들이 그것도 실력이죠. 정말 샷입니다. 한국 팀으로 하여금 아주 공포에 아주 고전하게 했던 또 골이 시작이죠. 이야. 자, 공격자 반칙. 저거 이런 싸움이죠. 지금 같은 거는 이제 그렇죠. 달려가서 신경전도 하고 네.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붙으셨잖아요. 제가 그 있던 포지션이 일단 그 파워포드, 그러니까 4번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 다 컸어요. 그래서 경기를 끝나고 나면 네. 온몸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되게 아프고 그랬었어요. 천준 선수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그런 경우도. 아, 저는 그 좀 얍삽한 운동을 해가지고 몸싸움을 안 하고 약간 축 피하는 농구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이거 보고 반성이 되네. 이제 부딪혀야죠. 오늘 기어코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로 결승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수비 뭐. 모르토스 만들어. 확실히 좀 힘이 그 고3 때보다는 더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훈련을 이렇게 뭐 일단 체계적으로 하셨나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먹고 열심히 그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수비나 이렇게 부딪히는 선수들이 튕겨져 나가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네. 웨이터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죠. 중국의 셔츠 1안 27살, 1m 73. 올미슛.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는 득점을 허용 안 하겠다는 그런 뭐 숨입니다. 필사적인 한 떠오르네요. 정미경. 최경희. 성정아. 뭐 기가 막히네요. 저런 드레이먼드 그린보다 슛은 낫네요. 그렇죠? 그린이 아닌 것 같아요. 24대 24 동점. 다시 최경희. 네. 그럼 무리였습니다. 네. 점프볼이 됐습니다. 반주의 성정아 그리고 이영석. 이제 외웠는데. 7번 선수가 이제 완전 포인트까지. 살짝 속임수로 큰 선수가 이제 살짝 바꿔서 이제 우리 점프를 나가려고 했는데 너 아니고 얘다 하니까 이제 작은 애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계방송 멘트가 코끼리와 다람쥐 점프볼이라고 오케스트라가 또 자 마치 코끼리와 다람쥐와의 점프볼 이겼어요. 네 성정아. 좋아 완전히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지 잡아서 하셨어요. 좋습니다. 전반전 시속 게임. 최경희. 네, 오늘 최경희 선수. 이 선수 참 악착같습니다. 아우, 송정아 선수인데요. 네. 왜 이렇게 주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네, 경기를 쭉 보면 좀 가슴 아픈 게 이때 이 무렵부터 이제 왼쪽 다리에 정말 보호대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실업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부상이 시작됐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만, 그러니까 무릎 보강 훈련하고 이제 샵 바로 투입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성장해서 좀 다양한 플레이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충분히 되게 멋지시네요. 저 플레이 자체가. 요즘 NBA 선수들 말로는 BQ라고 하죠. 그쵸, 그래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 막. 36대 35, 한 점 중국이 앞선 가운데 경기를 끝냈습니다. 전반은 이제 한 점 차로 경기가 종료됐고, 저도 이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중계 방송을 몇 번 했는데 그때는 터스에 밀려서 이제 다 졌었거든요. 심판 판정이 좀 최근차였죠. 네, 파울로 선언되면서. 반대 7번 이영석 최경희. 네, 한국의 성정아. 성정아의 침착한 경기 자세. 오늘 성정아, 조문주, 정미경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오펜스 파울이죠. 그것은 완전히 오판입니다. 돈 심판 전혀 우리 남자팀 심판할 때도 됐는데 완전한 오펜스 파울입니다. 네 번째 이제 파울을. 네 번째였네. 네. 근데 되게 저건 제가 생각해도 지금 봐도 오펜스 파울인데. 저 원래 여기 수염 난 사람들이 한국 심판으로 맞아요. 심판들이 여기 대체로 보면 수염 있으면은 다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홈팀이 뭐 한 10점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더 심했겠다. 아, 2분 10여 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 정말 체력 훈련을 많이 네. 한 것 같아요 지금. 결승전에서도 결승전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네. 갔다 나오고 뭐 그런데. 네. 그냥 김이 나고 움직임이 예선 첫 경기 같아요. 그렇죠. 네. 조문주 선수의 슛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77대 70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2초입니다. 승리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끝이 안 나서 그런지 담담하네요. 아, 진짜로. 이제 난리 나죠. 이제 난리 나요. 기도하고 이제 난리 나죠. 언제 끝날 때까지 진짜, 네. 진짜 집중력도 있고. 요즘 선수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5초 넘게 다들 막 울고 있죠. 뛰어나갈 준비하고 있고. 네. 난리 나고 이제 세리머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중국을 누르고 강력의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여자 농구입니다. 아,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여자 농구. 제가 직접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좀 되게 그냥 이런 금메달 따는 그런 것만 봐도 되게 마음이 좀 되게 그렇죠. 감동스럽고 네. 정말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반대로 어머니께서도 이현중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을 때 네. 좀 기분이 좀 묘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6세에 나갔을 때는 식스맨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몸도 왜소하고 그래서 가서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되게 강심장이더라고요. 그냥 막 얍삼 농구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세계대회를 나가서 경험해보고 얘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현중이가 저한테 엄마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좀 더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랑 계속 부딪혀서 자기가 발전해가지고 한국 농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엄마 그게 나는 그게 너무 보람된 일일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자만했었거든요. 약간 한국에서 우승하고 하니까 또 이제 언론에서도 그 잘한다 하니까 제가 조금 약간 어깨 올라가 있었고 이제 뭔 모르고 이제 세계대회를 했는데 너무 진짜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그때 느껴가지고 그때 이후로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됐죠. 대견하네요. 그 제 생각입니다만 1980년대, 90년대에도 해외 진출을 통할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현중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이제 앞으로 잘한다면 더 후배들은 또 그렇죠. 진출하기에 좀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경기는 봤고 네. 이제 국내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동방생명이 입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계약금을 많이 줬나요? 아, 계약금은 이제 부모님이 그때 이제 어리니까 저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는 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 태평양 화학이 굉장히 독주를 하고 있던 그렇죠? 그런 네.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표팀을 가서 언니들이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태평양 가는 거 가면 안 돼. 뭐 그러니까 안 돼보다 이제 태평양이 계속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승현 감독님이 또 그때 감독님이셨고 코치 아, 코치님이셨고 그 신동파 감독님이 이제 네, 감독님이고 이랬는데
자, 그러면 1990년 농구대잔치 동방생명에서 삼성생명이 됐죠. 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경기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그 양. 그때만 해도 관중이 저렇게 꽉찼죠. 네. 이게 지금 SK나의 총 경기장. 네. 와, 근데 관중이 엄청 많죠. 저 이현중 선수 좀 놀랄 것 같아요. 이거 또 다 지상파로 다 생방송 다 중계 방송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직관을. 자, 이렇게 응원했던 이현중 선수가 놀랐는데 한 채로 저렇게 회사에서 네. 통역이 그러니까 옷도 똑같이 요즘 세대에서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네. 다 출석 체크합니다. 네, 맞아요. 아, 큰일 나면 큰일 납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저게 아마 2000년대 중반까지 저랬을 거예요. 아마. 아, 양사에서. 그러면 저 중에 한 10명 중에 5명 정도 그냥 사회생활 하려고. 그렇죠. 네, 사회생활 때문에. 10명이면 10명 다 사회생활 때문에 왔겠죠. 아, 그래요? 그때 저희가 경기를 이기면 네. 아. 영업이 좀 더 훨씬 올라갔다고도 막 했었어요. 네. 네. 아, 근데 나름 저렇게 되게 즐거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직장 동료끼리 가서 진짜 저렇게 응원하고 또 끝나고 그, 뭐 장충체육관 그 앞에서 족발도 먹고 그러면 재밌어요. 보세요. 조문주가 정원선 선수를 1대1로 지금 막고 네. 있는데요. 성경원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정아 들어갔습니다. 삼성생명 14번 성정아 훨씬 29. 그 장치를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이제 뒤져 있고 자, 성정아 선수 아 지금 골밑까지 끌고 들어와서 아 이게 매치 수비가 지금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네 제가 골밑에서 뭐 정은순 성정아가 하는 골밑은 일단 뭐 국내에서는 최강이 아닐까요? 두 선수가 같이 뛴다면은. 더블 포스트보다 오히려 그 성정아 선수하고 번갈아 가면서 싱글 포스트가 나. 진짜 감탄사만 자꾸 내뱉으시는데 어떤 게 좀 인상적이신가요? 표현 안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에요. 아, 플레이 하나는. 네, 왜냐면은 요즘 선수들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방해를 받고 하다 보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 저런 거 블락 찍고도 이제 요즘에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신경전도 있는데 저럴 때는 그냥 쿨하게 바로 공격으로 넘어가는 게 좀 인상적. 자기 플레이 몰두하고 있는. 진짜 딱. 가장 문제는요. 최경희 선수의 외곽 슛이 중요하지만은 네. 정은순, 성정아 이 두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성결 문제예요. 네. 자, 슛 전에 반칙입니다. 삼성 최경희 골 잡았습니다. 성정아에게 뒤로 뺐습니다. 오민숙 석점짜리. 아,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석점. 저분이 최경덕 코치죠. 벤치 리액션이 강한. 오랜만입니다. 액션 역시 크시네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네. 네. 백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은 성정아. 삼성의 공격. 성정아. 최경희. 이야. 자리 잘 잡아요. 성정아 선수. 기가 막히네요. 두 분이 조합이 너무 좋은 네. 게 최경덕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와일드하시고 네. 조 선생님은 또 이렇게 네. 누르면서 이렇게 되게 점잖으시고 이래서 조합이 좋으셨어요. 최경덕 감독님은 거의 한일 점수시네요. 네. 장선화 조문주 골밑 그러나 공격자 반칙을 네. 주는데요. 그렇군요. 네. 조문주 선수의 그 반칙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이제 조문주 선수와의 네. 맞대결인데 아, 두 선수가 정은순, 성정아 선수가 결국은 막아내는군요. 아, 국민은행은 11번의 그 김보희 선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문준이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좋습니다. 성정아, 이번엔 오민숙 잡았습니다. 조문주 선수가 지금 공격으로다가 넘어졌는데요. 네. 백코트를 못하고 있네요. 아, 먼 거리인데 깨끗합니다. 확실히 예전 선수들이 슛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네. 네. 성공률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조문주 선수는 완전히 지금 방전이 됐습니다. 네. 원래 부상도 있었고 네, 부상 여파도 있고 같은 동료로서 저럴 때 안타깝죠. 아, 그럼요. 네. 네. 또 들어오고 있다가 또 대표팀 가서 또 우리가 또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제 같이 국가대표도 오래 했고 4초, 3초, 2초 남았습니다. 1초. 아, 이제 경기가 종료되면서 삼성생명이 결국은 최경희 선수 풍풍하네요. 그 전년도의 패배를 서력하고 다시 이제 우승을 차지합니다. 삼성생명이
그 이기는데 공헌이 됐다면은 역시 그 정운순 성정아 선수의 그 포스트 플레이. 역시 뭐 스포트라이트는 정운순 성정아 선수에게 좀 맞춰져 있을 것 같고요. 옷이. 조승현 감독과의 참 인연도 깊습니다. 지금 LA 올림픽 때부터 네. 지금 이제 농구대잔치 우승 때까지. 바로 행가리로 들어가네요. 그러지. 요즘 같았으면 밟았을 텐데 사장님이시라서 밟으면 큰일 납니다. 네, 젠틀한.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경기를 모두 다 봤습니다. 자 이현준 선수 정말 오늘 좀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확실히 진짜 수준 높은 농구였고 요즘 농구 선수들도 보고 자극받고 그 약간 반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정말 수준 높았고 엄마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플레이랑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조금 약간 더 과감해진 것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치? 고등학교 때 경기에서 아 슛 쏘지 약간 이런 거 되게 엄마도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같이 성장해야겠다라는 느낌이야. 본인과 좀 닮은 선수가 있나요? 요즘 현역 선수 중에서 좀 보면서 느낀 점. 아 플레이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플레이 스타일이요? 글쎄요. 네. 대체 불가. 대체 불가. 아, 아니요. 딱 띄워주세요. 대체 불가. 네, 진짜 근데 그 만약에 이현준 선수가 나중에 훗날 ESPN이나 뭐 그런 데서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한마디 표현한다면 우리 엄마는 어떤 선수였다? 공격력 훨씬 네. 좋은 드래곤드 그린. 네, 그럼 딱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쵸? 오 네. 그런 선수가 있어서 한번 다 찾아볼 것 같은데. 성재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네. 감회가 새롭고요. 네. 뭐 제가 아들한테서 또 이런 좋은 말을 또 듣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서 정말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 이현준 선수 부상 빨리 회복해서 네. 또 좋은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정아 선수도 활약을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가 크던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크던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네. 조금 크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저 중공과 경기를 할 때 보셨겠습니다. 성아도 중공을 항상 그 의식을 하고 있고 이런데 네. 볼 적에 저 중공을 뭐 이겼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또 그 큰 진흙방을 그 막아가지고 네. 있는 것 쳐다보면 참 애처롭고 네. 그때 볼 때는 제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싶고 그랬어요.